잘 웃으셔도 좀 걱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저 웃음이 많은데? 옛날 모습을 사람들이. 저희 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 어플 통해서 왔는데 이벤트 한다고 해가지고 상담하러 왔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수술 바로 잡았어요. 여기 쇼병원인가요? 네. 다른 병원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요. 후기를 여러 병원을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세트물때 당기 힘들어서 그냥 한 것 같은데요. 수술은 어디 어디 하세요? 여기 광대랑 앞턱 그리고 사각턱이요. 이제 동기들하고 여행 가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저만 너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체구 되게 작은데 얼굴이 이만하니까 콩나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뭐 좋은 비율은 아닌데 너무 싫더라고요. 맞아요. 방학 때 해야지. 학기 중에 하면 애들이 너무 뭐라고 할 것 같고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아니 뭐 공개는 안 하실 계획이세요? 네, 주변에는 뭐 딱히 한 달 뒤에 보기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 발견하면 어떡해요? 아 발견하면 그때에서 얘기하면 되죠. 뭐 저희 그 병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작용한 게 있나요? 제일 걱정인 게 이것도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이런 거를 좀 하실까 봐 걱정이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해주시고 윤곽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리를 원래 다른 병원 돈 내고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관리까지 거의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달라졌네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뻥뻥하지. 야 대박이다. 몰랐어. 이게 다 까먹는다. 옛날 모습을 사람들이.